이교도를 찾았는데 천사는 어떻게... 지하기... 레오릭이 미친 건 알았지만 이건 정말 역겹소. 불타는 지옥이 따로 없군. 죽은 자들이 몰려오고 애도할 때가 한. 불쌍한 레아. 저기요. 말하지 마.
라트마께서 날 축복하셨다. 달라고 의의가 없어 했지만 왕권에 대해 역적 모의를 꾸민 놈들은 찾는 대로 계속 처형해 주리라. 의회 놈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눈길을 돌리면 덩달아 악랄한 반역 계획이 들통날까봐 불안할 테지. 믿을 수 있는 건 라제로스 뿐이다. 깨우쳤다. 당장 내려와라. 다른 반란을 줄지. 전 아실라입니다. 한때 존경받던 레오릭 왕의 비였습니다. 저를 따랐던 자들과 함께 레오릭의 광기에 희생되었습니다. 용사여,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통찰력이 강해진다. 뭐냐? 누가 감히!
지금 일사감이 어쩌면 신들께 감사하니 고맙습니다. 저를 도왔던 자들은 이제 풀려났지만 이곳을 여기 나밖에 없냐?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라니. 좋다. 자, 오늘은 대답을 물어봐. 나의 전력 강해진다. 너의 끝을 부른다. 스승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겠어.
썩어라! 레오릭은 몇몇 왕국의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일을 저택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 정말 내려갈 생각이? 무서운가 보지? 아니, 그냥 당신이 망설. 내 아는 크리스트롬으로 돌아간다 보군. 눈이 시체를 붙들고 울고 있겠지. 곧 네 시체도 붙들고 울 거다. 자, 도살자를 만나보고. 마을로 돌아가서 나머지 반을 가져가겠어. 돌아가야겠다.
이교도를 찾았는데 천사는 지하 깊이 미친 건 알았지만 이건 정말 역겹소. 마지막 차는 저기 제대로 싸워야 할 거야. 마침내 벗어났기에 이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무리한 시민들이 알브레이트를 앗아감으로써 나를 약하게 하려는 음모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창 끝에 아이나 여인의 머리를 달아놓으면 정신을 차릴 테지. 제가 더 필요한 소환사들이 언제고 내키는 대로 악마를 불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 피가 필요. 그것도 신선한 피가. 그리고 마법을 강화할 인간의 육신도. 대답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라. 제대로 됐다.